스파링을 할 때 가끔 너무 세게 대하는 세게충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가볍게 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법과 멘트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러한 대처법은 스파링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잠깐,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다시 생각해보자. 난 너의 매바지가 아니야, 브로. 스파링의 강도가 너무 세다고 느껴질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. 요맨, 스파링은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거야. 페이스 좀 낮추고 서로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.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. 우리 서로의 파트너라는 걸 잊지 말고 같이 가자, 맨. 이 멘트들은 스파링의 진정한 목적을 상기시키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여 더욱 생산적이고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서로를 존중하며 스파링을 즐길 때 진정한 기술적 성장과 개인적 발전이 이루어집니다.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방법들로도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추천하지는 않지만 상대방과 풀란타전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만약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심하게 스파링을 하면 우리의 뇌손상과 함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. 서로를 도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를 다치게 하려고 하지? 빠가새끼야 라고 쿨하게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. 때로는 풀란타전이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이 멘트들을 기억하고 다음 스파링 세션에서 활용해보세요. 서로의 발전을 위해 스파링을 즐기며 안전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같이 가자, 맨. 브레이크! 괜찮아, 너? 같이 가자, 맨.